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했던 청양이 지천댐 건설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청양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지천댐 건설 반대 주민 수백 명이 거센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찬성 주민들도 강하게 찬성 의사를 표현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탄한다! 청양군 주민 5, 600명이 댐 건설을 결사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댐을 건설하며 수몰 피해와 환경 변화, 농작물 피해 등 주민들을 위한 이득은 하나도 없고 피해만 돌아올 것이라며 댐 건설 저지 의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친 뒤 삭발식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지천을 지켜서 우리의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대에게 물려주어서 삶의 터전이 온전히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위해 김태흠 도지사가 청양군에 도착하자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 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군민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태흠 도지사는 지천댐이 청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댐 건설과 함께 청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한테 강하게 지방에 우리 저기 청양의 그런 주민들의 그런 입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 국가도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못 얻는 그런 국가의 못 얻는 이런 부분들은 충남이 채우겠다.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몰 지역과 상류 지역 주민이 중심인 지천댐 건설 찬성 주민들은 청양 인구가 이미 3만이 무너진 상황에 댐 건설이 청양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최대형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천양군이 존속하려면 10년 안에 망해요. 천양군은 인구가 소멸돼서. 그럼 명분이 저 사람들은 뭐 소멸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부가 사업 설명을 위해 내일 청양을 찾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원회도 더욱 강도 높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과열될 전망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대전의 한 대형 피부과 의원이 지난 주말 고객들에게 돌연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씩 미리 결제했던 고객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간호사에게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대형 피부과 의원. 평일 오후 영업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잠겼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휴업에 들어간 건 토요일이었던 지난 24일 오전부터입니다. 누리집과 SNS 등엔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며 다음 달 6일부터는 아예 운영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내붙었습니다.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피부 시술 비용 등을 미리 결제했던 고객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친구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영업 정지 당했다 이렇게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감원불 받아야겠다 해서 왔는데 닫혀 있었어요. 지난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엔 해당 의원에서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피부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사, 그러니까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시술을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시술을 받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되게 배신감을 느꼈고요. 해당 의원의 대표위원장은 TJB에 환불 요청이 쏟아지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고객들에 대한 환불 업무를 현재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간호사 불법 대리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본사 측도 수사기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판단해 선제적으로 가맹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업 사흘 만에 피해 고객 80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60대 남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 B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 인근에서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 탓에 직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사망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긴 무더위에 벌소임 사고도 이어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서 함께 밭일을 하던 부부가 벌에 쏘여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맥박을 찾았고, 60대 아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금산군 군북면과 예산군 고덕면에선 각각 60대 남성과 여성이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벌소임 사고는 충남 222건, 대전 56건, 세종 23건 등이었으며, 소방당국은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 어두운 계열 옷착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 앞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에 공개될 트램의 큰 그림을 공개했는데, 대전 도심을 달릴 2호선 트램은 어떤 모습일지 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 트램 열차가 철길을 따라 부드럽게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달릴 수소 트램이 마침내 본격적인 차량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996년 정부의 계획 승인 후 28년,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입니다. 이미 차량은 발주가 됐고, 올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사업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트램은 전력 공급선이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1회 20분 충전으로 227km가량 달릴 수 있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운행에 필요한 수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정제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트램은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며 약 11만 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공기를 생산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부는 높여 개방감을 선사하고 측면 유리에 투명 OLED를 설치해 노선과 관광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 충돌 경보 장치와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수소 트램에 적용하는 추진 배터리는 대전시랑 협의를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염려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LTO 배터리, 즉 리튬 티탄산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램은 2026년 하반기에 첫 제작을 마치고 모두 34편이 공급되며 4년 동안 노선 공사와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됩니다. 한 번에 305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은 8분 간격으로, 나머지는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10월 말에는 본격적인 토목 공사도 착수되는데,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 우려가 큰 만큼 대전시는 조만간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며 뱃속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TJB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 생명을 간절히 원하고 또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출산 시대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양정진, 조혜원 기자의 리포트 차례로 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또 주변 이웃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0.72.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2750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됩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TJB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부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신 14주차 두둥이 엄마 전혜인 씨. 초기 임산부의 유산율은 전체의 80%에 달해 조심해야 할 때지만,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조차 쉽게 앉지 못합니다. 걱정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만상이 되고 나서도 이제 아까처럼 보고도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부모가 된다는 게 실감나진 않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걸어다닐 때도 조심하고 뭐든 다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뭐라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임신 33주차 만삭에 접어든 크롱이 엄마 양진희 씨. 하루하루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밤에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장기가 위아래로 늘리다 보니까 새벽에 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 잠이 깨고. 몸이 무거워지며 간단했던 집안일도 버겁고 배가 불러오며 운전과 주차도 쉽지 않은 상황.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게가 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후기는. 몸의 변화에 매 순간 힘들어도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20대 아기를 낳자였어요. 저랑 남편을 닮은 아이 얼굴을 보니까 조금 울컥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낮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는 임신부들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인 7, 8월에 유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름에도 더위를 많이 안 탔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열이 많아지고 땀도 쉽게 나고 밖에 나갔을 때 저도 모르게 그늘을 좀 많이 찾아요. 비슷한 나이의 기자가 임신부와 동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살펴봤습니다. 초반엔 체온이 비슷했지만 야외에서 10분 정도 지나자 40도에 해당하는 흰색 부분이 기자에 비해 임신부에게 훨씬 많이 나타났습니다. 임신부의 체온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겪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산부가 조금 힘들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처럼 찾아온 새 생명에게 아늑한 집이 되어주고자 예비 엄마들은 10개월간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보다 아기를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TJB는 임신과 관련해 증가하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급증해 10명 중 4명꼴입니다. 동시에 신생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조산율은 2010년 5.9%에서 2022년 9.7%로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태아의 유산과 사산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3명 중 1명에 달하고 지난 2022년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난임시술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고 유산의 위험 속에서 뱃속 태아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혼 10년 차 윤지혜 씨. 지난 5월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만나기까지 인공수정 2번과 시험관 시술 6번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두려움이 컸지만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내 인생에 아이는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시간을 견뎌내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지 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그치. 쌍둥이 임신으로 고위험 산모실 입원을 반복했고 임신 33주에 양수가 세면서 응급수술로 조산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곁으로 와준 아가들을 바라만 봐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실 임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맘먹으면 안 되는 게 임신이거든요. 첫째 임신 과정이 쉽지 않았던 윤찬희 씨는 육아의 어려움보다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훨씬 커 둘째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터라 뱃속 아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겪고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또 3개월 동안 이제 몸을 휴식해야 되는 안정기가 꼭 있어야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한 명의 가족이 더 늘어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뱃속의 아기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관 임신으로 귀한 생명을 얻은 정수경 씨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난임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이클을 돌려면 훨씬 많이 더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평일에 병원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조금 회사에 무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팀원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눈치가 보였고요. 힘겨운 임신 여정에도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도내 대학 15곳과 함께 대학생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구내 식당을 통해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충남 브랜드 쌀을 구입하면 도와 농협이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생 아침밥 30만씩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 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거부한 12살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20살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6살 C양 등 2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 6월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은 안타깝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정 SNS를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며 교육청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대전과 천안 등 지역 중고교 수십 곳과 지역 대학교까지도 SNS상에 올라온 피해 명단에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교육주간 운영에 나섰으며 대전 교사노조도 피해 사례 접수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도로명 상세 주소 부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상세 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상세 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서도 세대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쉬워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19년 만에 두산 베어스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한화는 어제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류현진의 7이닝 1실점 완벽투에 힘입어 두산과의 3연전을 19년 2개월 만에 쓸어담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번 3연전 완승으로 리그 7위 한화는 6위 SSG와 승차를 모두 없앴고 5위 KT를 단 한 경기 차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